사실 카메룬산은 여기 있어서 방문하지 못하는데 이게 컨디션 이렇게 아주머님들이랑 같이 춤추는 봉주 저는 서울본부 마담 초이입니다. 저는 교육개발팀 마담 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떠날 나라는 카메룬입니다. 카메룬은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나라로 수도는 야운데입니다. 250여 부족이 살고 있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토 면적도 넓기 때문에 기후나 자연환경이 다채로워 아프리카의 미니어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아프리카 카메룬을 굿트래블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년짜리 비자를 받았었는데 그 한국에서 발급이 안 돼가지고 일본까지 여권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저는 카메룬에 총 두 번 다녀왔는데요. 이건 첫 번째 갔을 때 비자고 1년 비자를 받아서 다녀왔고 비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출입국 증명 도장까지 찍어줍니다. 굿 트래블! 저는 첫 번째 비행했을 때는 에티오피아를 타고 갔는데 에티오피아 항공도 환승편이 많아서 그 당시는 방콕 한번 경유하고 에티오피아 한번 경유해서 그때도 거의 4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터키를 탔었는데 터키에서 한 반나절 정도 대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터키 여행도 했었고 직항은 없는 직항은 거죠? 네, 직항은 없어요. 처음 갔을 때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안 쓰고 다녔는데 한 두세 달 점점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마트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껴야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국경이 1년 정도 닫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락다운 상태가 계속되니까 물가가 엄청 올라서 보통 수입 우유를 먹는데 그게 1,500세파 하나로 한 3,000원 정도였는데 2만원, 만세파까지 오르기도 했었어요. 카메룬 사람들이 옷을 직접 재단해 입거든요. 서아프리카에서 이런 현지천을 빠뉴라고 아마 부르는데 이제 그런 거리가 이렇게 천 시장 거리가 있으면 방문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천 고르고 저희의 요구를 잘 알아맞춰주는 그 재단사분께 전화를 해서 이렇게 디자인해줘 하면 다 같이 기념일 때 옷을 맞춰 입기도 해요. 이것도 굿네이버스 그때 몇 주년 해서 행사 때 이 천으로 단체 입은데 다 스타일이 달라요. 카메룬에서는 여성의 날이랑 노동절 크게 이 두 날에 기관끼리 같은 천을 구매해서 옷을 만들어 입고 있어요. 최근에 아프리칸컵이 카메룬 주최로 열렸어가지고 엄청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직원분들도 이렇게 경기를 보고 오고 진짜 축구와 운동에 진심인 나라여가지고 축구 경기를 TV로 안 봐도 길 다니면 골 넣는지 안 넣는지 알 수 있어요. 소리로. 맞아 맞아. 축구를 진짜 사랑해요. 카메룬 축구. 대단한 문화입니다. 관광지 엄청 검색하다가 구글에 에보고 강이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가면 엄청 긴 강을 한 1시간 코스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우기 때 가야 물 수위가 높아져서 정글 사이사이로 갈 수 있게 해준다고 야운데 수도에서 내려오면 2시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카메룬이라고 카메룬산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사실 카메룬산은 영어권 지역에 있어서 지금은 위험 지역이어서 방문하지 못하는데 운이 좋게 제가 마지막으로 약간 다녀올 수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이어서 4,080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나 올라갔었군요. 모르고 올라가는 게 약이에요. 네, 모르고 올라가는 게 약이에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밝았었는데 신발도 깨끗한 신발도 깨끗했죠. 네, 이렇게 됐어요. 아시아, 맥시.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룬에서 생각보다 해산물 요리를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룬 나라 이름도 새우라는 포르투갈어에서 어원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만큼 새우 맛집인 걸로. 이게 진짜 철일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게 먹었는데 아닐 때는 1kg에 15,000세트 정도 해서 한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또 카메룬은 약간 감자튀김 대신에 뿔랑땡이라고 하는 약간 한국의 바나나 같은
그런 요리가 있는데 보기에는 바나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바나나 보면 사이즈가 되게 커요. 이 정도? 하나 바나나 플랑땡 하나가 되게 현지인들이 진짜 약간 밥처럼 주식처럼 되게 많이 먹는 음식이고 그래서 엄청 주식이니까 약간 덜 익었을 때 엄청 집에 쌓아놓을 정도로 많이 사다 놓고 그걸 조금씩 집에서 튀겨 먹고 이렇게 합니다. 카메룬은 약간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이 없고 다 택시로만 이용을 해야 돼가지고 한국처럼 이렇게 잡아서 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 약간 합승 문화고 약간 가격을 네고를 해야 돼요. 이게 택시 컨디션. 여기가 뒤에요. 트렁크 뚫려 있는 거. 위에는 다 막혀 있는데 옆에가 뚫려 있는 경우가 많거나 뒤에도 뚫려 있으면 테이프로 많이 칠하시고 사이드 미러 없고. 맞아요. 뭘 보고 운전하시는 걸까요? 진짜 어딜 가든 그 이동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동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담 나의 붕붕이. 핑키. 핑키.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운전하는 거. 거기 이렇게 막 막힌다? 그럼 그냥 반대 차선으로 그냥, 이렇게 역주행해서 그냥 가면 돼요. 잘 피해서 다니면 되는. 사실 저는 카메룬 한번 갔다 와가지고 운전을 꼭 해야겠다 해서 사실 가기 일주일 전에 면허를 따고 간 거였어요. 그래서 용기가 약간 그 자신감 있는 상태로 그냥 엑셀을 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전하면 한국에서 운전 못 못해요. 왜요? 지킬 게 많으니까. 한국에 와서 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카메룬에서는 소외 열대질환 사업은 이제 주혈루충이라는 기생충. 네, 기생충 관리 사업인데 물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 그런 건강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약을 나눠주거나 이렇게 식수 시설을 새롭게 지어주고 보수해주고 관리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행사 가서는 이렇게 아주머님들이랑 같이 춤추는 이 아저씨가 나오라고 하고 있어. 다 와서 들어가는 특별히 여기서는 아이들이 또 와가지고 동양인 생머리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달까. 너 예쁜 거 살고 왔네. 하이. 안녕하세요. 마이클 베르니스. 꼬멍 사바. 사바 세비엔. 위. 이도. 모시 맥시. How about the corona? COVID-19. Yes. It's almost under control. Yeah, almost under control. Sure. Oh yeah, surely. Please introduce the beauty of Cameroon. 아! Yes, we all agree. Yeah, right. We used to say that Cameroon is miniature Africa. Yeah. Africa is miniature. Because the country is very nice. We have many rivers, lakes. It is beautiful. We have zoo, like botanic garden. Could you recommend any city when the travelers visit to Cameroon? Oh, we have Kribi. I even recommend Limbe, Kribi, Goya, even Ebolova. Fumban, yes, we have very good place in Fumban, so I can recommend it. Many waterfalls. And if I have to add something, the first movie Tarzan, if you heard about it, in the waterfalls, in Ekongkam waterfalls, in Mungo division. So we have very good things. And then finally, do you guys have any comments to Good Neighbors audience? Well, Good Neighbors audience, I really we first of all start by saying that we are happy to be part of Good Neighbors family. We are happy to be part of this great, great organization. And we hope we are trying to improve the brightness of Good Neighbors in our country. And we hope that by coming here in Cameroon, you will also help us doing that good promotion of Good Neighbors and Korean cultures in Cameroon. Please greeting to Koreans, all of Korean. 감사합니다 for everything.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Merci beaucoup. 카메룬 한 번 더 갈 수 있을까 걱정한다고 하는데 저도 두 번 갔다 왔으니 아마 기회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제 저는 또 국제사업본부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가서 교육 분야의 열악함도 많이 느꼈고 또 새롭게 기회가 된다면 교육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마이클이랑 베로니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 플러스 더 많은 것 볼 수 있으니까 한번쯤은 가도 좋지 않을까 싶은 나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정이 많아서 저는 더 잘 지내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카메룬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바! 우리나라 바나나와 비슷하지만 새콤달콤하고 쫀득한 맛을 내는 카메룬 음식은 무엇일까요? 퀴즈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으로 두 분께 제가 카메룬에서 직접 공수해온 아이템을 선물로 드립니다.